안녕하십니까, 안효찬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페이지 350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 뭐냐? 교재 보시면은 291조 있죠. 법 좀 읽어보시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냐면 지역권이 되고요.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뭐 판례도 뭐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판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지역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차피 지역권도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목적은 뭐냐면 내 토지에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인데, 일단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하게 돼요. 여기 이제 갑이 땅이 있고요. 뒤에 을이 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땅, 을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요 부분이죠. 남의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예요. 따라서 편익을 받는 땅, 요역지는 일부일 수 없고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승역지는 보시다시피 갑 토지 일부잖아요. 그래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토지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여야 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고, 편익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요 토지로부터, 요역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땅이라면,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목적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비한정성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이 이제 한 필지 더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병이 땅이 있는데, 그럼 병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도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도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병과 갑의 땅은 인접되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 토지가 꼭 인접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비배타성이란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현재 을이 현재 요 토지에 지금 지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요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배타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함께 쓰게 되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함께 그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공용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뭘 할 수 있냐면, 자, 을의 토지는, 요역지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승역지에 대해서 지금 갑의 토지에 대해 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지금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갑의 토지에,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요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 승역지상의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것이 뭐죠? 불가분성이죠. 자,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여러 명의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기억할 것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역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지역권을 소멸시키고 지역권의 취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인 것.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아, 지금 가리고 있네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것이 뭔지, 부정적인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이 긍정적인 것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또, 소멸이나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취득시효죠. 자, 우리가 취득시효는 타인의 토지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거든요. 근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고요.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고, 20년이 지나야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반환 충구권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충구권이 있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만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지만 가끔 나오는데, 일단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승역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냥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만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다만 특약을 통해서 일정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거 가능해요. 자, 읽어볼까요?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적극적인 수선 등의 의무, 설치 또는 수선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이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넘어간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만약 이런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위기를 하면 되거든요. 읽어볼까요?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위기를 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는 다 정리했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57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이란 지역권에서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2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 긍정적인,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을 볼게요.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죠? 뭐가 없는 거죠?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이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은 이게 말장난인데 요육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계하여? 자,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위계하는 거냐면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위계하는 거죠. 따라서 요육지 소유자가 위계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가 위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말장난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요육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X인 이유는 주체가 누구에게 위기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요육지 소유자에게 위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X고 4번이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세권이 나오네요. 자, 페이지 358페이지 오시면 의의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점이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물권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반드시 전세권이라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설정 등기를 안 한 거를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채권적 전세라고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그건 뭐예요? 임차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적 전세는 뭐라고요? 임차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명칭, 뭐 전세니 뭐니 이런 명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전세라는 명칭을 쓰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전세를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고 하고요. 법적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35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과 차이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360페이지부터 쭉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한번 판례를 좀 볼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용익물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세금은 목돈이잖아요. 따라서 이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권도 있고요. 그 경매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니까 아울러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산물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것이고,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전세권 설정 등기 유무입니다. 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돼요.
임도, 점유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아직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 전세권을 건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토지 건물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매달 내는 건 없죠. 그래서 뭘 안 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건 없어요.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고요. 소멸 청구 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되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첫째,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인데 한필지 토지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토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또 한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경매가 됐을 때 우선변제권은 일부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2번인데 자,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 부동산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2. 경매 신청을 위하여 먼저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이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니까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줘서 상대방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들 정리해 볼게요. 자,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은 첫째, 최장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최장기간 제한 없고요. 지상권도 지역권도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권만 유일하게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최장기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것은 수험적으로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자, 최단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장기간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이런 보장기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 이거부터. 다만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최소한 1년이 보장됩니다. 이 밑에 게 예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뒤바꾸게 되면 문제 풀 때 자꾸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원칙이 보장 안 하는 거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세권의 법정갱신입니다.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최근에 주택임대차가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월부터 2월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자, 주요점 있습니다. 첫째,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법정 갱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전세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는데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3년이니 1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이 되는 것이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됐다 그래서 보장되는 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뭐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 하는 거죠?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요 지상권, 임차권을 갑과을이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뭐하게 되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좀 주의하실 것은 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이 있으면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증액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증액하는 경우에도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등을 하고자 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상권은 똑같은 거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대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상권은 특약으로도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그럼 이 전세권은 건물이 설정된 거죠. 그런데도 그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또 이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내에 또 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한 경우에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또 쌍방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 담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데 당사자가 설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류 좀 볼까요? 자, 358페이지, 359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 360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제3자 명의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판례가 있죠. 자, 우리가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전세권자야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인거죠.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360페이지 판례 앞부분 볼게요. 자, 보세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존속기간 정리해 드렸고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교재 367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수소의무가 나오죠. 일단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을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전세권은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8페이지 오시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368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를 볼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갑 소유 A 부동산에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오히려 주된 권리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도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고 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수반성이 있으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어떻게요?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뭐인 거죠?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죠. 만약에 전세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어차피 뭐 밖에 없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분리해서 독립해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또 아니면 소멸되기 전이라면 전세권이 소멸될 것으로란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가 1번, 2번이 둘로 나뉘었는데 결국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전세권이 소멸됐으면 채권밖에 없으니까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소멸되기 전이라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이 소멸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소멸과 관련돼서 뭘 정리할 거냐면요. 경매를 정리할 겁니다. 경매. 그래서 제가 경매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이것도 중요한 말이 뭐죠? 무조건. 순서 상관없고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그 다음 용익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여기서 용익권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전세권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결정하느냐?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빠르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유치권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여부를 세 가지고 지금 판단했더니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 못 받습니다. 그 대신 받을 돈 누구한테 받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경락인에게 그 권리가 승계된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에 누가 돈을 줍니까? 경락인에게 경락인이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이 되면 요때는 뭐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받게 되는데 뭐 당했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아무한테나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순위가 정해지고요. 또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부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근데 부속시킨 것이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대권대 사란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충고권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또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지라 가지고 369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더 이상 없는데 목적물이 멸실이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에 그 목적물이 일부든 전부든 멸실했는데 불가항력으로 멸실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전세금 반환 충족권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70페이지 오시면 이 목적물이 멸실을 냈는데 전세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세금에서 뭐 하게 돼요? 충당하겠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더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371페이지 오시면 전세권 소멸용과 동시인관계죠. 설명드렸죠.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인관계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선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 373페이지 내용은 제가 정리해 드린 거니까요. 그럼 이제 전세권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381페이지에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